미국에 있는 미주 특파원 이시전 뉴스버스 이상현 특파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지금 거기가 일요일이죠?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조지아주는? 저녁입니다. 네, 일요일 저녁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좀 쉬셔야 되는데 전화 연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그쪽에서 또 외신을 많이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또 찬성하는 입장을 아마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주일 미 대사는 자기 자신이 가서 후쿠시마 앞에 가서 뭐 회를 먹겠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내의 주요 언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특파원님? 네, 일단 이 오염수 방류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요. 네. 이번 오염수 투기 자체가 문제 네.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3기죠? 네. 3개가 이제 2011년 쓰나미로 붕괴됐는데, 네. 아직도 이제 폐로 작업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3개 원자를 냉각시키느라고 매일 새로운 오염수가 이제 산더미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가 마치 쌓여있는 오염수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오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개 원자라고 하는데 지금 한 개는 올해 말부터 폐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다른 두 개는 오늘 AP 보도를 보니까 아예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두드러질 텐데 네. 당장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좀 한 단계를 지난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물론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오염수 방류 자체가 심각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하와이 대학교에 있는 밥 이츠먼드라는 이제 권위 있는 교수의 말을 통해서 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이게 알프스인가 이거는 그 냉각수를 희석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핵 그렇죠. 오염물질 69종이라 그러는데 그걸 전혀 제거할 수가 없고 거기서 하여튼 뭐 물을 타는 거죠. 바닷물을 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저 방사성 핵종은 이제 제거가 되지만 삼중수소는 이제 네.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거기서 아홉 종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아홉 가지 네. 방사성 핵종은 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어제 MBC에서 좀 진작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은 그 UN 보고관이라든가 또 노벨상 수상자 이러한 권위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이제 국내 언론이 인지 와서 따는 것 같아요. 따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전혀 삼중수 하나 갖고만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은 따라가고 또 국내 언론도 보면은 삼중수가 괜찮다 삼중수를 여기 삼중수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 우리 저 이상현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핵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또 폐로 작업도 하지 못하는 이게 30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아주 영어로는 ambitious 플랜이라고 네. 아주 야심찬 계획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라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이 한미일 군사 동맹, 군사협력. 그 안에는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라는 이 부분들이 미국 정상과 한국 정상이 용인하고 또 한국의 정상은 이 문제를 홍보까지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심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문제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 언론에서. 일단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네. 뭐 신냉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제 입장에서는 일본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 아시겠지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네. 결국엔 70만 명 이상 일본인이 사망했죠. 네. 그래서 일본이 자국의 원자력 문제에 관련해서 뭐 결정을 내리면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바이든 정부 전에는 그냥 반대하지 않는다 정도의 그냥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근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도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너무 친일본적인 전략을 갖고 가고 있는데, 네. 지난 2021년에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완전히 풀어준 것도 바이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일본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네. 안보 면에서 미국의 편을 들기로 하면서 네. 그 반대급부로 자신들의 가장 큰 현안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식 지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네. 한주 한미일 북중 내 대결 구도를 이걸 통해서 공고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의심이 드는 거죠. 한미일 군사협력의 요체는 결국 한일 간의 관계인데요. 한일 간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루어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라는 문제가 결국 한일 간의 상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미국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미국 정상이 바이든이 용인하고 찬성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별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미국이 먼저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한 것은 한국에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 그 중국하고 러시아 또 북한, 홍콩에서는 완전히 그 강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나요? 네, 뭐 일단 중국이 저 전면적인 수입 네.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중국의 조치가 이제 국제정책적인 판단이 된 것이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사실상 상성을 하면서 네. 한미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힘을 합쳐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 라고 네.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도 중국 측에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쪽에서는 이런 세력 간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인류의 미래하고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예. 냉전 상황에 이제 세력 간 대결로만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도 이러한 이념 대결을 막 부각시키면서 예.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명분은 중국 쪽에 더 있다. 그렇죠. 미국 측도 그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상현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분이 중국 쪽에 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패권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여론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패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뭐 결국 이제 더 대결을 부추기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말 이런 신냉전이 더 강화되고 이러면 네. 결국 한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스튜브 하원 의원이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혼자 발의하긴 했는데 오늘 그 메카시 저기 하원의장이죠. 하원의장이 더 조사해 보아야 되고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하원 의장이요? 본격적으로 탄핵을 검토하겠다라는 네, 예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혐의입니다. 네. 권력 남용하고 사법방해인데요. 권력 남용과 네. 사법방해. 헌터 바이든 사법방해. 예. 네.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이죠. 네. 브리스마에 이제 이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네. 아버지인 바이든의 후광을 이용했다. 그리고 네. 바이든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처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권력 남용이니 구체적인 혐의로는 네. 사법방해는
그렇죠. 권력 남용이죠. 네. 그다음 사법 방면에 이제 바이든 그 차남기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런 그 외국 기업과의 뭐 거래와 또 외국 기업에서 셀러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네. 승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뭐 탈세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법무부를 이용해서 이 국세청의 조사를 막았다는 혐의가 있죠. 그 차남이 일으킨 비행과 부정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묵인하거나 용인하거나 봐줬다. 그런 혐의군요. 그래서 탄핵안이 나왔다는 거군요. 봐주기도 하고 수사까지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국세청 직원의 그 내부 고발로 양심 네. 선언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예. 그 양심 선이 나온 직후 이런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이 문제를 확대하고 더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이제 탄핵 절차가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의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네.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네. 미국은 영국과 똑같이 하원이 탄핵 조사 및 소추를 하고요. 네. 상원이 표결을 하면은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추가 가능한 것은 하원의 과반. 지금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추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부 결집만 이루어지면. 네. 그런데 이제 결정은 상원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상원은 민주당이 더 많죠. 민주당. 예, 한 명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 사유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미국은 내란죄와 뇌물죄 그리고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굉장히 이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혐의로도 이제 탄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내란죄와 뇌물죄 이런 것을 탄핵 소추가 발의를 한다 그리고 이거죠. 그리고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 그것은 굉장히 이제 뭐 어떤 범죄도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닉슨이라든가 빌 클린턴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통과됐었죠. 아, 닉슨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에 지가 사임했나요? 여러 가지 잘못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먼저 사임을 해서 네. 소추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네. 역사상 가장 유일하게 이제 중도 사임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요. 네. 역사적으로는 세 명이 이제 탄핵을 소추가 결정됐지만 상원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죠. 네. 예전에 이제 앤드류 존슨, 아. 건국 초기 앤드류 존슨,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두 번이나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빌 클린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보기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루엔스킨과 그 스캔들 아니었습니까? 네. 네. 예, 폴라 존스와의 그런 성매매 같은 것을 거짓말을 했다는 사유하고 네. 그 루인스키에 관련된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중범죄는 아니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는데 한국 네.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거죠. 대통령 네. 공직자로서는. 특히 닉슨이 거짓말한 게 굉장히 컸죠. 거짓말한 죄가 컸죠. 닉슨 거짓말하고 닉슨도 결국은 사법 방해입니다. 수사를 방해했죠. 그 워터게이터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정원 대령의 그 사건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네. 수사 방해 혐의가 분명히 지금 뭐 확실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 수사 방해 같은 것은 굉장히 큰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이상인 기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탄핵 소추가 한국에서의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자꾸 꺼리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소추든가 탄핵이 상당히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압박이기도 하고요. 네. 뭐 탄핵을 통해서 돌아온 뭐 나중에 역풍? 네. 이런 것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탄핵이 뭐 헌정 중단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국민의 뜻에 의해서 산출된 공직자가 잘못을 했을 때 네. 이제 의회가 탄핵을 하죠. 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탄핵을 하는 것을 헌정 중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하고 네. 부통령이나 다른 권력이 승계가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탄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자기 공직의 책임을 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탄핵 과정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법치주의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그렇죠. 네. 의회에 권한을 주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 네.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그것을 악용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차남 리스크인데 차남이 그걸 봐줬고 또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그러한 이제 문제로 탄핵을 발의했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김건희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하실 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장모라든가 탄핵 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미국 예를 들었을 때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뭐 판례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동안에 네. 공식적인 탄핵 기록을 보게 되면 예. 탄핵에 의한 소추와 형사소송과는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은 혐의가 있고 사법적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이런 정치적인 탄핵은 그런 혐의를 가지고 의회에 전권을 줘서 그것을 그렇죠. 조사하도록 합니다. 아. 그것이 꼭 형사소추될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 충분히 탄핵소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아. 하원에서 어떤 조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왔고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이런 절차로 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하원의 조사가 더 무섭기 때문에 아.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한국에서는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 미국에서는 이 의회의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누구나 불러서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청문회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특검을 오히려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 권력을 의회에서 견제하고 그래서 또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의회에서 탄핵을 했다 그러면 겁먹겠네요. 어? 암만 뭐 그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만약 한국처럼 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네.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탄핵 사유죠. 명백한 탄핵 사유군요. 그리고 국회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한 공직자를 계속해서 임명한다. 네. 그럴 수도 없지만요, 법적으로. 예. 그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홍보하고 이것을 한마디 반대도 안 하고 항의도 안 하는 것도 이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거인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겠네요. 예를 든다면은. 뭐 예를 들면 국민의 안보의 안전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으로 갈 수는 있겠죠. 네. 아. 네. 아 자기가 그것을 이제 권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국민이 권한을 줬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네. 그것을 미국에서는 사법적인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예. 그런 측면에서 권력이 남용됐다고 봤을 경우 네. 탄핵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의회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 이것을 행사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대통령 권력을요. 이런 게 명백하게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사연 기자 조 바이든의 탄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추이 좀 살펴보시면서 계속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과 연관해서 이제 탄핵과 또 트럼프의 사법 기소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불확실한 대선이 될 것 같다 미국 역사상 네. 그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이니까 우리 이상현 기자께서 취재해서 저희들 얘기해 주실 시간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예, 제가 이제 현장에도 가보려고 하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예비 프라이머리가 시작되겠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가 가장 핫한 곳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기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